골라볼까? 시간은 좀 더. 1번 한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 봤던 것 같지 않아? 봤던 것 같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봤던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2번 시험 거 지문이야. 진짜로 못 봤지? 맞지? 이번 거 시험 지문이 15번. 나왔던, 봐봐,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나는 어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무슨 비밀이 하나 등장했냐면, 내가 이거를, 시험에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또 이 문제를 갖고 온 건 아니겠지? 맞아? 시험에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이 질문을 가져온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시험에 나온 질문을 내가 다시 갖고 온 게 아니지. 그쵸? 근데 해보니까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네. 이번에 1차에 나는 생각이 본 거야. 똑같네 지문이. 문제는 살짝 변형됐지. 살짝 그때 문제는 레질런스라고 하는 요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빈칸 어휘 문제였다. 레질런스, 회복력. 기억나지? 회복력 기억나? 그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한 놀라운 비밀이냐면은, 내가 이거를 나왔기 때문에 끌고 온 게 아니라고. 이 지문을 오답률 70%를 그냥 검색해서 DB를 뽑아다가, 알겠지? 2020년 거 뽑아다가 여기를 넣은 거야.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근데 그게 하나가 얻어 걸렸잖아 지금. 이건 후속 작업으로 난 그냥 작업을 한 거야 뿐인 거고,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출제한 방식은 그냥 2020년 거에 EBS 거에서의 70거를 검색해가지고 주제 파트의 문제만 10문제 내 끌고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우연치 않게 하나가 지금 걸렸잖아. 이거 들으면 드는 생각이, 출제자들도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뽑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좋지. 너희들은 그런 질문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문제는 주제 제목이었기 때문에 전혀 5번, 전혀 틀린 사람이 없다고. 근데 왜 자꾸 시험장 가서 왜 어렵게 자꾸 느끼냐 이거지. 그냥 시험장의 비밀이지 뭐. 맞죠? 그래서 5번을 한번 보면은, 5번 제목 보기항에 이펙트가 나오면 뭐였지? 지난번에 나온 거 추가 한번 해봐. 제목 보기항에 이펙트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였어?
어? 원인결과 생각하는 거였잖아. 그쵸? 제목 보기. 이미 기존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도 하고 넘어갈게요. 어,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몇 번까지 가 있니, 그 번호가? 어? 기존에 제목 보기랑 분석 기법 몇 번까지 넣었어? 7번까지 넣었어? 그럼 이제 8번부터 들어갈 테니까요. 이거 한 거니까 안 할게요. 원인이 뭐라고? moderate 뜻이 뭐야, moderate? 적당한. moderate는 순화 양적으로 보면 적당한이라는 뜻인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온화한, 겸손한. 근데 온화하고 겸손하니까 양이 막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잘 잡아주시고, 즉 적절한 스트레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회복력이라는 거에 대상 미치는 긍정적 여파. 벌써 이게 제목이려면 글의 분위기는 플러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했죠. 핵심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인과관계야. 원인이고 결과, 대상, 플러스, 알겠죠? 라는 거고. 4번은 뭐 생각해요? 역시 스트레스가 공통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또 4번을 뽑으면 뭘 뽑아야 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근데 이건 적절한 스트레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두 개가 대립적이잖아. 이런 생각 갖자라는 거죠. 또 어떤 생각해? 다른 방향에서. 사인은 심톤 나왔으니까, 심톤즈. 그렇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표시와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예시나 열고로 쭉 설명하겠다는 생각을 갖자라는 거고요. 3번 또 나왔네. 임팩트 온 또 나왔잖아요. 임팩트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임팩트 온. 그럼 이거는 만성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 적절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거 양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런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다르지?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잡힌단 말이야. 그리고 2번은 복수명사, 열거해야죠.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practical ways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플러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실용적 방법들, 실용적, practical. 그죠? 그래서 자, practical이라는 단어 좀 좋으니까 잡아줄까? practical. 밑에다 적을걸. 동의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practical이랑 동의요? pragmatic. 실용적인. 이런 단어들. 근데 이로써 더 중요한 게 있어. down to earth라는 단어야. 어디에 내려온 거야? down to earth? 지구 땅에 내려와 있다 이거죠. 현실적인. 되게 이상적인 목표를 멀리 있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실용적인 거, 눈앞에 있는 거를 다루는. 그래서 down to earth, practical, pragmatic 이런 단어가 동의어니까 잡아주시고, 플러스한 방향에 대한 방법들 열거해야죠. 1번 마찬가지. 스테이지는 뭐야? 단계들. 그럼 뭐야? 이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 열거 라는 생각을 갖겠지. 근데 스트레스는 없어. 지금 스트레스가 다 공통적인 상황인데, 맞죠? 근데 얘는 스트레스가 없어. 그냥 회복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 대한 이야기만 있겠지. 자, 그렇게 내용을 잡아주시고요. 본문에서의 세모는 어딨어? 세모 중요한 대목은 어디 있어요? 어디? In other words 에서 봤어? 여기? 이거 왜 세모인데? 다시 말해서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위가 여기 중요해? 그러니까 In other words는 반복 재진술입니다. 반복 재진술.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뭐한 거야? 그냥 반복해서 똑같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 잡으면 in other words 뒤에는 강의야, 약이야? 약하게 읽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네. 또 중요한 또 세모 없어? 더스 어디 있어? 요거? 어디? 마지막. 더스. 마지막 어디 있어?
여기? 그렇죠. 여기서 더스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지? 어, 좋아요. 또. 또. 어, 그렇죠. 스터디에서 나왔어야지. 스터디에서. 스터디에서 왜 세모예요? 어, 스터디에서 예시니까. 아니야. 왜 스터디가 예시야? 스터디는 뭐예요? 어. 필자의 생각을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치야. 필자의 생각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왜, 이 글을 쓴 저자가 왜 이러한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왜 글을 쓸 때 왜 보여주냐 이거야.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하려고? 뒷받침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유식해 보이지 않니?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야,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어? 샘닛, 케이스리라고 하는 교수가 정신분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32.7%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대. 너도 그럼 잘못된 거야. 오, 씨, 이거 뭐야? 내가 논문을 봤더니 오, 뭐야, 씨,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논문은 시험 결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자 생각과는 무조건 똑같다고 봐야 돼. 알겠죠? 뒤에 가서 이거를 하우에버로 뒤집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이거지. 그 연구 둘이 나왔는데 여기 또 하나의 연구가 나왔으니까 또 같은 흐름이 다른 흐름이야. 계속 같은 흐름이에요. 또 하나 더 있어. Follow up study. 또 세모 칠게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대목, 밑에서 지금 더스에서도 마무리를 세모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대목들에서 세모가 들어가면 돼. 논리 흐름을 알려주는 정보장치다, 이거야. 맞죠? 왜냐면, 연구들이 이런다? 하나의 연구가 이렇고, follow up study는 무슨 연구야? 뒤따르는 연구. 후속 연구가 이렇다라는 거는 같아 달라?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결국 위에서 말하는 이 연구의 내용과 이건 부연 설명 똑같은 거고요. 같기 때문에 그럼 이 글은 여기서 벌써 끝이 난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면 되죠. 맞지?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 연구들 사람들인데 그래플 위드 뜻이 뭐야? 막 싸우는, 그죠? 투쟁하는, struggle with랑 똑같죠? struggle with.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 struggle with. struggle with. 뭐뭐와 고군분투하다. 주요한 건강 문제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대절 이해를 보여줬다. 주요한 반응들, 대다수의 반응들이 보고했는데, 뭐라 보고했냐면, 그들은, derive A from B. 뭐예요? A를 B로부터 유래시키다. 유래하다. 그쵸? 그렇죠? A가 없을 수도 있어. derive from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derive, 바로 from이 나올 수도 있어. 자타가 다 있다.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맞죠? 이거 대절 이하 내용이 중요해, 안 중요해? 대절 이하 내용. 주제문이라니까? 자, TS. 이러한 실험들이 보여준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똑같아요. 알겠죠? TS.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이점을, 뭐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이점을 얻는 거였다. 보통 우리가 역경 생각하면 맨날 힘든 거였는데. 아, 오히려 역경으로부터 이점을 얻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역경이지만 밑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좀 바꿔서, 그쵸? 아, 스트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라는 생각을 가능한 하는 거야. 그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끔 하고요. 우선권이라는 거를 재평가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배우겠고, 새로운 강함을 얻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좋다. 그렇죠? 이 내용이 스트레스 플러스. 바꿔 말하면, 해석할 거야? 대충 빠르게 본다. 한 연구에서 빨리 볼 거야? 강하게 읽을 필요가 없죠? 약하게 읽어주면 되죠. 후속 연구에서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의 흐름을 이미 위에서 잡은 거대로 빠르게 읽어주는 거였고, 그 아까 너희들이 봤던 것처럼 어디 가서? 더스 가서 세모치고, 이거 무슨 장치?
결론 장치죠.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고 있는 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와 싸우는 사람들은 아마도 회복력이라는 거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미래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 in the face of 뭐뭐를 마주할 때, 뭐뭐를 볼 때, 겪을 때,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잡으시면은 정답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뽑아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어가 이제 이런 회복력이라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회복력,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거를 갔으면 좋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계속 우리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자꾸 힘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맨날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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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오 절대 떨어져 있는 80점 이라고 하는 너무 안정적인 것만 있으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짜증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굴곡이 있는 게 나쁜 많은 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 질문. 근데 난이도가 이것보다도 유형별 독해가 더 어려워? 유형별 독해 과제는 책이 더 어려워? 이 난이도, 이 프린트물보다? 아직 잘 모르겠어? 둘 다 그냥 다 쉬워? 오케이. 네.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7번 질문. 골라볼까요? 1번 한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상윤이 5번 아닌데 몇 번이야? 상윤이 어? 어, 왜 안 들어? 뭐야? 소수의 의견이 중요해요. 알겠지? 맞은 사람보다 틀린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어, 실수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가지려면. 1번 또, 딴 사람. 다 5번? 1번 재배용 다 5번이야? 상윤이 1번 해석 한번 해볼까? 이제 처음으로 요즘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체크하세요. 범죄 처벌로 인해서, 범죄 처벌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 그러니까 범죄, 자, 크리미널 퍼니시먼트를 동그라미 치고 이걸 좋게 본 거 나쁘게 본 거야? 좋게 본 거 나쁘게 본 거야? 크리미널 처벌을 어떻게 좋게 나쁘게 본 거야? 어? 마이너스하게 봤지. 맞죠? 그렇지만 얘는,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얘로 인해서 지금 의도치 않은 결과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맞죠? 2번은, 얘기된 여파. 감소하는 범죄류에서, 감소하는 범죄 비율에서, 사회에서, 그것이 얘기된 결과가 뭐냐. 범죄율이 줄면 예상되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죠? 예상된, 감소되는 범죄율.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적 절차들. 그죠? 뭐 하는? execute 뜻이 뭐야? 사용하다 하면 좀 그렇고요. 집행하다, 그렇죠. 집행하는 정부의 형벌을, 그죠? 집행하는 법적 절차들. 막 하면 안 되니까. 핵심은 요거죠. 법적 절차들. 뭐 한다? 뭐 한다? 열거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심리적, 생리학적인 원인들, 범죄 행동의 그 원인들, 범죄 행동, 열거. 봤겠죠? 전체적으로는 계속 크리미널, 크라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알겠죠? 동시에 퍼니시먼트, 퍼니시먼트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알겠죠? 그죠?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5번은 범죄 예방, 뭘 통해서? 적절한 정부의 처벌을 통해서. 어? 지금 얘를 만나니까 상윤이 드는 생각. 1번이랑 헷갈렸다고 치지만 1번과 5번 드는 생각. 그렇지. 얘는 형사처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의도치 않은 결과를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야기지만 얘는 아니 적절하게 그렇게 처벌하는 거는 범죄를 예방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딱 뒤집어진 거 아니냐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 적다? 높다고 봐야 돼요.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를 깔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됐어? 어, 이거 단순하게 인과관계 얘기할 거냐 아니할 거냐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주면 되겠지. 자, 지문 볼까?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만만치 않았을걸? 그치. 어, 상규? 어렵겠다. 이보기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문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계속 이어서.
마음을 치고 가세요. 자, 보자.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웠냐. 첫 문제부터 주어가 아닌 것처럼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어몽 전명구. 전명구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동사. 정부의 권한들 사이에서. 그쵸? 이다. 뭐가. 그럼 갑자기 동사 나오면서 뭐 생각해야 돼? 도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몽 장소 나왔으니까 이걸 도치이고 뭐 장소의 부사고로 보는 거라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요게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거에 있다 이거죠. 해석 멜트 아웃의 문맥상 형벌을 가하는 것. 그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부 권한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죠? 일단 형사처벌 알겠죠? 처벌 요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흐름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들 서치에즈 뭐 먼테 보지 마. 서치에즈 나오면 뭐니까 예시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빨리 해석하지 마. 이런 거 알겠죠? 내가 해석을 시킬 때도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글 읽을 때도 툭 넘어가야 돼. 작가들이 동사 빨리 찾아봐. 생각했다. 신선하게. 뭐에 대해서? 정부의 라이센스가 뭐예요? 허가. 또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요.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뭐하는 시민들에게 함의 동사예요. 함의 동사면 뜻이 피해를 주다. 동사야, 동사. 피해도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거야. 신선하게. 그 같은 생각, 다른 생각, 기존과는. 다른 생각. 이 fresh라는 건 결국은 new랑 똑같죠? new. 아, 옛날과는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보통은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정부의 권한이었지만, 이라는 거고요. 그 권한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다는 말이니까 이거 꼭 해를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여기서 이거는 해고 피해를 주는 게 아닌 다시 다른 새로운 생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사처벌 약간 느낌이 이거 꼭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좀 달리 보는 게 나았네? 라는 생각을 플러스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죠? 아직은 그런 생각 갖는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은 괜찮아요? 자, 일단 소재는 던졌지. 여기서 소재, 형사처벌, 다시 생각했다. 다음 문장. 형사처벌이 그들이 주장한 대로. 자, 키워드, 동그라미. 뭐라고요? 뭐가 아니다? 권한이 아니라, 그렇게, 코스믹, 보편적인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비. 뒤가 중요하죠? 뭐라고? 인센티브 스트럭처, 유인책이다, 유인책.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 나빠야? 너희들 공부하다가 어휘 점수 좋고, 모의고사 점수 좋으면 선생님이 인센티브 줄게. 나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싶니? 플러스, 알겠죠? 플러스. 아,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 느낌을 정확히 못 잡았다면, 예를 통해서, 아, 이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 유인책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플러스를 잡는다고요. 그죠? 뭐를 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뭐 해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해야지, 플러스잖아. 막는, 뭐 없이. 더 고통스러움을 주지 않고 막는 것보다 됐어요? 플러스 여기까지 형사처벌 플러스. 그럼 일단 이것만 갖고 가면 형사처벌 플러스란 걸로 골라야지 너희들이 답을. 1번 하면 돼야 안 돼? 상위는 절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간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간 거지.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에 플러스가 지금 안 가 있다는 얘기는 알겠죠?
반사회적인 행동을 안 하게끔 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히 못 잡았던 얘기는 아직 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못 잡았던 일이랑 같은 거라고. 알겠지? 요것까지만 잡았어도 플러스. 그럼 내용은 1번은 안 하겠지. 라는 거야. 지금 범죄율 감소한다는 이야기 있어 없어? 여기까지. 없죠? 어떻게 형벌을 가하냐라고 하는 법적 절차 이야기 있어 없어? 여기까지. 없잖아. 절차 이야기 없다고요. 알겠죠? 범죄적 행동이 생기는 심리적, 생리적 원인들에 대한 설명도 아직 인과관계 없지. 지금 처벌 이야기란 말이야. 처벌. 정답은 5번. 됐어요? 형사처벌 플러스. 이렇게 흘러가는. 다음 문장 예를 들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하게 예시의 흐름으로 왜 이게 좋은 건지를 알겠죠? 슬프면서 글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됐지? 여기 자 체크하세요. 여기 TS 첫 번째에서도 TS를 줬으나 느낌이 잘 안 와 사실은. 알겠죠? 여기에서 TS라고 생각해. 이 문장이 그럼 끝났죠 뭐. 질문 괜찮아? 이건 어렵지 않았어? 이 질문도? 어려웠어. 그럼 정답은 골라내는 건? 그러니까 정확한 주제를 못 잡으니까. 못 잡으니까. 저는 속어를 풀었는데. 아하. 뭔가 불안했어요. 아, 오케이. 그 너희들 생각하는 건 항상 글을 딱 읽고 나면, 일단 소재가 뭐야? 이렇게. 이거 범죄가 소재야? 범죄 처벌하는 게 소재야? 두 번째. 그래서 어쨌다라는 건데, 형사처벌이 뭐 어쨌다라는 건데 까지 알겠죠? 방향성 풀마 플러스 소재 처벌 풀 이 중심만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정도 키워드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키워드를 못 잡고 있으니까 문제일 수 있다 이거지. 그걸 잘 잡아주고요. 첫 문장부터가 막 약간 문장의 구조가 꾸져 있거나 여러 모르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당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게 잘 해석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리즌이잖아요. 네, 야. 그거를 위에 주제라고 생각하고 슈드가 나와가지고 슈드 어딨어? 여거? 네. 그래서 적절하게 처벌해야 된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답을 했거든요. 괜찮죠. 적절한 처벌에 적절해야 된다. 뭐 나쁘지 않죠. 괜찮아. 이 방향성에 대한 것도 당연히 플러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예시가 나와서 이게 주제문이다라는 건 아니야. 이 풀 이그젬플은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이 연결어는 여기 문두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이 자 이거 한번 보자. 도끼 지문상에서 도끼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풀 이그젬플이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의 구분이 이미 딱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은 general idea라고요. general idea. 아래에 있는 건 구체적인 specific한 idea. 그치? 그리고 GS, Caltex 하는 거고 어디가 중요한 거라고? G 이거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은 요거를 보고 물론 구체적인 예시에서도 당연히 일반화된 내용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시를 만나면 위에 있는 문장이 무조건 TS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용의 핵심을 뽑고 정답을 골라주신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방법.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못 잡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예시를 읽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풀 example. 감사합니다. 예시 잘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네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나왔다고 해석이 안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또 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가지시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됐니? 그 다음 갈게요.
선택해 볼게요. 1번 한 사람? 2번? 2번? 네. 3번? 한번 4번? 4번? 5번? 뭐야? 든 거야? 안 든 거야? 몇 번 했어? 어? 4번 했어요? 어, 딱딱 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알잖아. 안 들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쉬워하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딱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다들 정답을 맞추는 문제라면. 맞지? 몇 번 했어? 몇 번? 네, 그렇게. 자, 봐봐. 몇 번 했다고, 형기? 2번. 2번, 해석해볼게. 네. 하면. 어, 좋아. 그래서 중요한 내용 뽑자면 방법들을 열거해야죠. 네.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통계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연구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럼 통계적인 방법들인 거니까 통계적인 방법들에 대해 약간 종류가 좀 여러 개를 연구할 것 같지 않니? One another? 그 본문에서 그런 게 있냐라는 거야. 있었어? 어디서 그런 게 있었어? 본문에? 통계적인 방법들에 대한 언급이 어디서 있었어? 어디서 있었어? 그런 게? 처음에 일단 스태티스틱 보고 쪽에 그거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어, 중심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 네, 소재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보고 5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폴 인시던 잡이 주제문이니까. 네. 그러 읽고 내려가다가 another type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네. 네. 거기서 보고 아 다른 타입이 있다고 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로 왔어요. 자 굉장히 급한 게 자 만약에 되게 중요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 2번 다시 한번.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인 방법들. 그럼 이건 어떤 통계 방법이 있는지의 종류를 열거해야 되는 거지. 맞아? 본문은 또 다른 형태의 연구.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언어들은 연구의 종류잖아. 그 너가 고른 2번은 통계의 방법이잖아. 연구에 사용된. 같아 달라 테마가. 완전 다르죠? 같은 것처럼 느껴져?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건 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본다면 보기랑 2번은 통계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이런 통계적 방법, 또 다른 통계적 방법, 또 다른 통계적 방법 해야지. 이건 또 다른 연구잖아요. 이해됐어? 그 생각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문제야. 알겠죠? 통계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면 통계적 방법에 대한 종류가 나와야 돼. 통계적 방법 1, 2, 3. 어? 연구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해됐죠?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이거 열거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 열거 흐름이 맞으려면 뒤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 같아? 혹은 위에서는? 이게 또 다른 타입인 거니까 이게 종류 맞아요. 종류야. 열거가 맞아, 열거. 그럼 위에서 뭐가 등장해야 될 것 같아? 어? 위에서 뭐가 등장해야 돼? 그럼 앞에, 위에서는 원 타입을 해야죠. 그래야 밑에서 another 타입이 얘기가 맞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다른 타입의 연구지 방법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게 또 열거일 것 같으면 또 밑에서도 또 어떻게 다른 타입 또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또 다른 형태의 연구, 통계 분석, 그리고 그러한 결과 그냥 이거 세 개를 그냥 연달아서 그냥 막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열거의 흐름으로 얘가 지금 등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 됐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통계적 방법들을 잡았다면 지문에서는
통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 방법에 나와야죠. 그치? 그치? 본문에서는 통계만 나온 거란 말이야. 또 다른 보기 양산은 또 몇 번이지? 자, 왜 틀린 일을 지금 잡아주는 거야? 그걸 잘 본인이 잘 느끼란 말이야. 내가 본인이 어떤 생각에서 실수를 했는가, 사고가 잘못됐는가를 보시란 얘기고요. 또 1번은 무슨 말이야? 연구를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절차들. 막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의 대조군이 있고 추출한다. 절차들 열거. 시간순 절차니까 적어주세요. 8번 procedure step 뭐 이런 게 나오면 시간순으로 본문에서는 전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자 이거고요. 또 3번 하는 사람 있어? 잘 봐봐. 이미 보기, 현기는 이 보기형을 읽으면, 근데 또 4번 했다고요? 4번 봐봐요. 3번을 읽으면 이제 3번하고 5번을 보면 드는 생각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일 어떤 생각이 들죠? 3번이랑 5번을 딱 비교해보니까? 요렇게. 이 대립적인 관계는 항상 출제자들 일부러 까는 거야. 아까랑 똑같잖아. 형벌 마이너스, 형벌 플러스. 통계 수치에 의존하는 거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통계 마이너스. 근데 5번은 의사결정하는 거. 자, decision making이랑 표현 잘 잡아주세요. 의사결정이라는 뜻이야, 그냥. 이 표현 자체가. 의사결정. 그냥 명사야, 복합 명사. 의사 결정할 때 있어서 통계학의 가치하고 사용, 플러스. 이미 출제자의 의도가 벌써 보여야 돼. 이 글은 통계에 대한 이야기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4번은 해석하면. 보기엔 해석이 잘 안 나온 거야. 통계 수치, 통계 분석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나온 건 잘못된 거야. 해석이 통계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고려사항들. 완전 너가 생각했던 거의 의미랑 완전 다르죠. 그만큼 보기엔 해석이 되게 중요해. 느낌 왔어요? 통계 분석을 할 때 뭘 중요시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가. 그럼 고려사항들에 대한 열거. 알겠죠? 이런 거를 주의하면서 고려를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계학에 뭐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알 거 아니야. 딱 봐도 아니는 건 알겠죠? 자, 통계 수치 풀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글을 읽어주는데, 맞죠? 어디가 딱 핵심처럼 보이나? 종윤이? 어딨지? 종윤이. 이 글의 세모, 혹은 너가 주제로, 제목으로 갔던, 어디? 중간에 어디? 또, 바텀 라인, 그쵸? 바텀 라인이 왜? 나온 것 같았어? Very good. 여기 세모가 안 가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적어주세요. 자, bottom line is 대절 이러면, 요점은 대절이야이다. 이런 거야. 요점은 대절이야이다. 그럼 필자의 요점 정리 준 거 아니야, 기야. 끝났지, 뭐. 자, 주제문 잡아주세요. 이 뜻 자체가 요점이기 때문에 요점이란 얘기는 벌써 필자의 생각을 넣은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 잡으면, 정답이 보이는 거야. 앞으로 이제 bottom line 개무시 못 한다고요. 알겠죠? 바닥 라인 하지 말고 이게 요점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이제 어디 있어? 종윤이 해석해 볼게. 역시는 통계학이 중요한 결정을 만들기 위해 제공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적절하고 자신감 있는 매너의 사회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만들기 위한 플러스 통계학 제공하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통계학은 도구를 제공해주는데 도구 자체가 플러스죠. 편리하게 해주는. 맞죠? 플러스. 어떤 도구냐면 중요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준다 이거야. 어떻게 주냐고? 적절하게 플러스. 그죠? 자신감 있게 플러스. 자, 매너라는 단어 잘 잡으세요. In a manner라는 이 표현. Manner. 요건 해석이 way야, way. 왜? In a way야. 적절하고 자신감 있는 방법으로 중요한 결정을 만들 수 있게끔 주는 도구인 것이다. 통계학 플러스. 끝났네. 자, 또 in a fash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In a fashion. In a fashion. 그러면 fashion에서 하지 마시고요. 방식으로라는 표현인 것이다. In a manner, in a way, in a fashion. 그런 단어들은 이제 뭐 따로 정리하거나 이제 뭐 밑에다 정리하거나 해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지. 또 다른 친구. 난 이걸 잡았다. You know. 어디? 난 이 부분 말고. 정답 맞췄니 이 문제? 틀렸어? 몇 번 했는데? 꼭 손 들어줘. 그래 내가 알지. 4번 혼자만 있는 줄 알잖아. 혼자 까탈이. 인 줄 알았잖아. 둘이 손잡아 줘야지. 또 어디야? 어디가 또 중요한 거? 아까 현기 대충 얘기했는데. 그래요. GS, 칼텍스, 왜 생각을 왜 못하냐고. 그렇게 중심을 이미 잡았으면, GS, 칼텍스를 잡았으면, GGG를 보라고. 자꾸 SSS 보지 말고. 이거를 중심으로만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말란 말이야. 논리라고 하는 건 절대 불안하지 않는다고. 이거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영미권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원래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는 거야. 원래가. 이걸 우리가 흔히 리딩 스킬이라고 얘기하지. 이 리딩 스킬은 원래 원서에도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로 된 글을 볼 때 이렇게 분석해서 걔네는 썼을 거라는 추측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어에서 논술문을 쓰는 것처럼 그들의 방식도 똑같단 말이야, 사실. 국어랑 똑같다고요. 변함이 없어야 돼, 이거는. 그럼 이게 무조건 중심이라는 생각을, 지금 이게 중심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통계학 방법 얘기한 게 아니야. 방법들이야. 통계학이야. 통계학,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건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플러스네. 끝. 됐어요? 봐봐.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야, 지금. 통계학이라는 것을, 통계학이,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건 어떤 방법, 의사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는 거야. 통계 수치가 원인이지, 먼저. 알겠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방법, 그런 도구를, 제공해준다라는 거. 통계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이해됐어? 하고 이제 지금 예시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 여기 나왔네. One type, another type. 이거 그냥 하나의 연구. 근데 연구만 얘기한 게 아니야. 한 종류의 연구, 통계 분석, 결과들, 또 다른 것들. 이거 예시, 왜 예시 있는 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말이야. 알겠죠? 글의 흐름이 올라오다가 왜 여기서 왜 지적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은 밑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 있어 없어?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들이 만든 그 진술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통계 수치 자체가 전문적인 지적 자료니까. 그죠? 요렇게 계속 같은 흐름이야. 위치 이야기 읽지 마시고 부연 설명 넘기고요. 너에게 있어서 통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 플러스 읽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전문가적인 걸로 보여준다. 마무리 됐어요? 그렇게 막상 다시 보니까 어려운 글이야 쉬운 글이야? 쉬운 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각으로 글을 볼 수 눈이 있느냐 없느냐야. 정리만 하잖아? 그러면은 G S 다시 G
부연 설명. 여러분 이것만 잡았으면 된다는 거야. 그걸 느껴야 돼. 글을 내가 이렇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요. 형기, 자신을 가져라. 자신감. 알겠죠? 그리고 자꾸 보기향을 잘못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 아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향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인 자꾸 경향이 있는 거를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가면서 본다 이거야. 또 가자. 9번 갈게요. 정리. 1번 한 사람 따로 골라볼게요. 1번, 2번, 2번, 3번, 4번, 4번, 5번, 5번. 승현이는? 1번. 1번, 네. 오케이. 윤호 몇 번? 어? 2번. 네. 유리 몇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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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우리 현기는 자꾸 어긋나, 그죠? 괜찮아. 그게 좋은 거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거죠. 4번 해석해보면, 유림이가. 4번 해석이요. 그렇죠. 소설과 논소설, 픽션과 비픽션의 사이의 관계, 이게 정답이려면 관계? 차이점, 이게 정답이려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 그게 어떻게 흘러가? 몰라? 그렇죠. 자, difference 이거 안 했어?
자, 제목 보기형 9번. 제목 보기형에 difference가 있는 건 different. 이거 한 것 같은데 이미. 비교되죠. 우위. 비교되죠 하다가도 어느 쪽에서 좋다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 맞죠? 이게 정답이려면 달락은 딱 구분될 거야. fiction, non-fiction.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2번에서 어떻게 했어? 2번 여기요? 네, 그렇죠. 자, 좋은 질문 했어. as가 나오는 거는 지금 as가 품사가 뭐야? 지금 as 품사가 뭐야? 접속사, 전치사잖아. as가 전치사는 무조건 뜻이 하나예요. 뭐뭐로써. 이거는 무조건 동격을 줘, 동격. 동격의 의미인 거야. 접속사일 때만 해석이 되게 다양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전치사면 그냥 하나야, 하나. 해석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search as하고 더 쌤의 예제랑은 헷갈리지 마세요. 네, 얘네들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케이스고, 전치사 예제는 뭐뭐로서다. 그럼 이보기 2번 해석하면 어댑테이션이 뭐예요? 적용. 그렇죠. 귀중 아니 precious 아닌데 previous 이전에 혹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정답 2번 한 거야? 아니면 네, 자 previous는 이전의 경험. 자 키워드 이전의 경험. 스토리인 거 보니까 같은 말인 건 알겠는데 이전 경험에 등장했죠? 이전 경험을 적용한다라는 거니까 이전 경험을 가져와서 각색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거야. 좀 더 좋은 말로는 각색. 그치? 소설이니까 이게 각색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좋다 이거지. 3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3번의 키워드. 안 돼. 달려보세요. 중요성, 어려움, 필요성.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렵냐라는 그 소재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관찰.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 관찰이 뭐 할 때? 창의력 있는 글쓰기를 하려면 요거 잡아야 돼. 자 추가 10번. 자 importance. 이거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해. 원래가 of, a, 알겠죠? need, demand, difficulty, of, a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얘네들은 그냥 애초에 그냥 내용을 깔고 가고 뭐뭐의 어려움, 필요성,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깔고 가고 요게 중심 소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뒤에 거. 관찰이 무조건 중심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항상 그 중심이 자꾸 안 헷갈리는 거야. 그걸 잘 못 뽑아내니까 자꾸 중심이 헷갈리는 거야. 이러쿵 저러쿵이. 그 다음에 4번은 스토리텔링하고 글쓰기 기술의 관계성. 그러니까 글을 쓰는 기술이 있으려면 스토리텔링을 뭐 또 잘해야 된다 하고 못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둘의 관계성. 잠깐 봐봐. 전체적으로 공통 소재가 지금 보여? 라이팅 내지는 스토리 밖에는 없죠. 맞지? 그 다음에 5번 역시 글쓰기 절차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들 사용의 기술들. 그쵸? 글을 쓸 때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라이팅은 안 잡을 거야. 왜? 다 라이팅일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쵸? 기술들 열거해야 되고요. 기술들 열거해야죠. 방법들 열거해야죠. 다양한 경험들, 이전의 경험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야. 전체 글쓰기는 이제 공통 소재. 근데 이건 이전의 경험이 각색하는 거야. 아니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리. 본문을 볼까?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니까 맞죠? 잘 읽어야지. 좋은 방법. 좋대잖아. 엄청 중요하지. 좋은 방법. 뭐 하는 좋은 방법? 이해하는. 뭐를? 이야기 발명 과정. 그러니까 이야기가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관찰. 관찰하는 것이다? 이 관찰의 소재인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창의적이 있는 글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라는 건 아니었잖아. 크리에이티브 아까 옵저베이션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키워드는 글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서 중요한 건 관찰. 그렇죠? 어떻게 관찰해야 돼요? 퍼스트 핸드? 직접적으로. 근데 불행히도 직접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불행히도 뒤에 분위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올라가죠. 불행히도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 만드는 과정. 요 설명하는 거 똑같이 지금. 알겠죠? 창작 과정이죠. 글 창작 과정이 이 글의 소재야, 소재. 알겠죠? 그거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아는 거에 대한 어려움. Have difficulty in ing 구문.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확하게 아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그들이 발견했는지. 다양한 조각들, 이야기의 조각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수식. 명사 뒤에 갑자기 주동인 거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다양한 조각들을 어떻게 해서 과연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각각의 어떤 소재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또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것이 만들어진 건지. 아, out of 뭐뭐부터. 알겠죠?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왓절. 그것이 또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각색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또 짜짓기 한 건지. 그죠? 알 길이 없다. 여기까지 내용.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안 있는 것 같아? 창작 과정? 아씨, 모르겠다. 이거야, 그냥. 맞죠? 그럼 전체적인 그림 분위기가 마이너스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어디에 세모죠? However, 세모. 아니, 경험은 아직 몰라. 왜냐면 경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끌고 온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전의 경험이 중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 아직은. 근데 however를 들어갔기 때문에 창작 과정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러나, 글의 중심이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조명해야지, 무조건. 상규. 해석해볼까? 여기까지? 읽어볼까? 항상 중요한 대목은 너희들이 해, 내가 안 하고. 알겠지? 존재할 수 없다로 가야죠. Hardly. 아, 네. 그렇죠. Hardly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창조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창조라는 게 뭐야? 그렇지.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가 창조지. 진짜 창조. 그렇지. 진짜 창조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어. 자, with respect to. 이거 전치사야. 뭐뭐와 관련돼서. 뭐뭐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에 관련해서 진짜 창조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글, 스토리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창조라는 거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something new는 있다 없다? something new라는 건 없는 거야. 다 얻은 거에서 다 가져온 거야 라는 거야. 맞지? 아직도 내용을 얘기 안 했어. 그냥 진짜 창조는 아니야. 다른 게 뭐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던진 거지. 그건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지? 하고 다음 문장이 이제 중심 문장.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중심 문장이야. TS. 이보기 다음 문장 또 생각해 볼까? Every story. 그렇죠. 수식. 우리가 이미 경험한. PP만 나오면 자꾸 해석을 과거처럼, 그러니까 수동처럼 하고 싶지? 근데 지금 have PP니까 능동이야.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렇게 해석해야죠. 해석 잘했고. 세모는 어디가 세모인 줄 알겠어, 혹시? 세모. 어디가 세모인 줄 알겠니? 동훈아? 세모. 논리의 중요한 정보장 제시관이 어딘지 알겠어? Has to good. 세모. 자, 뺄게요. 여기다가 뺄게. 그래서 have to, must, need. 얘랑 똑같은 거, 뭐, ought. 이런 놈들은 무슨 장치? 필자의 주장을 보여주는 장치.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필자의 주장이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주장인 거니까 무조건 나왔다면 중심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창조가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갖고 있어야만 해. 갖고 있다가 아니야. 갖고 있어야 되는 무조건 당위성인 거야. 뭐를? 기반을. 어떤 거에 대한 기반.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에 기반을 두는 거야만 해. 끝났죠? 그래서 글 창작이라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진짜 창조라는 건 없고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지고 각색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에서 중심 문장이 빵 나온 거죠. 다음 문장, 오브컬스 세모. 자, 이제 무슨 흐름인 것 같아? 물론. 같아, 달라. 뭐라고? 같아야죠. 물론,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세모. 내용이 같아, 달라. 같지. 알겠죠? 이전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딨어. 심지어 모든 이야기에서조차도, 심지어, 무슨 장치? 이분, 심지어, 강조 장치. 내용이 같아, 달라. 같아. 같이 흘러가줘야지. 쭉쭉쭉. 하고 맨 마지막 문장인 거니까 어떻게 한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또 나왔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취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고 그것들을 수정해서 이야기에 넣죠. 그 이야기라는 것이 원래의 경험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숨겨진.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을 갖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넣는데 이제 그 경험이 사라져버린 채 쓰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션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쓴 거라 이거죠. 하고 느낌 왔어요? However, 뒤부터 핵심 두 문장. 부연 설명, 같은 말, 똑같은 말, 강조. 다시 맨 마지막 문장, 중심 문장. 여기서 키워드, 과거 경험, 과거 경험. 요렇게요. 질문이? 왜? 숨 막히죠, 그죠? 열받죠. 괜찮아. 너무 열받지는 마세요. 그냥 실수한 거고, 이런 건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다. 이전의 경험에 대한
각색에 대한 이야기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답이고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관찰 이야기 없죠. 스토리텔링 이야기 없어요. 다양한 경험이라는 걸 얘기해주는 기술이 설명한 게 아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10번. 선택 골라볼게요. 1번 한 사람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5번 안 된 사람 누가 빨리 설정 안 되지 말고 5번 다시 5번 선택 성현 선택! 어? 3번. 네. 또! 또! 앉은 사람 누구야? 성현 들었니? 어? 1번. 유림이는? 1번. 네. 다 들었어? 다 들어줘. 그래, 알지. 알겠죠? 지금 3번 한 사람이 있고요. 네. 몇 번 했다고, 현기? 3번. 3번. 3번은 좀 있네. 네. 4번, 5번은? 있어? 자, 1번. 기후변화에 의해서 유발된, 뭐야, 이거? 고고학적인 유산의 상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커즈 나왔잖아, 커즈. 그럼 이거 원인 결과라는 거 아니야? 원인, 결과.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고고학적 문화 유산이,
상실됐다, 사라졌다, 소실됐다. 2번. 기후변화 때문에, 똑같네. 원인 똑같네.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고고학적 장소가 emergence 등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진 거야. 또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오히려 기후변화가 좋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거 아니냐고.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1번 2번이 기후변화와 벌써 갈린단 말이야. 벌써 기후변화와 고고학적인 유산들을 둘의 관계. 알겠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걸 발견했어.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딱 봐도 벌써 대립. 3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여. 고고학자들의 기여 to. 자, contribution to랑은 어울리는 거지. 맞죠? 그니까 고고학자들이 기여했단 말이야. 어디에 기여했다고?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데 뭔가를 기여했어. 그래서 기후변화가 그걸 대처하고 우리가 막고 예방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힘을 실어준 거야. 어떤 알겠죠? 근데 낚인 이유가 있어. 보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낚였는데요. 그 다음에 4번 조치들. 고고학적인 이런 기록들을 보호하려는 조치. 지구온난화 피해로부터. 기후변화 피해 마이너스. 똑같이 흘러가. 비슷하네. 1번한 거 3번이 4번이. 근데 이거를 보호하려는 조치들 열거. 이런 조치하고 있고 이런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라는 열거로 그리 흘러가겠지. 5번 고고학적인 이런 remain은 뭐야? remain 명사. remain 명사 뜻 뭐야? 유적이지. 유물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파괴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 고고학자적 디그가 뭐죠? 디그. 파다. 발굴하다 범인이 발굴하다가 깨부시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이 파괴되는 어떤 위험성. 관련이 없어. 기후변화. 5번 안녕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야. 기후변화 이야기가 없고요. 고고학적인 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하고 이제 본문을 볼까? 네. 유리비는 어디를 핵심으로 잡았어? 정답을 가게 된 과정? 어느 한 군데에서 꽂힌 건 아니야? 얼도 어디? 어디 있어? 얼도 어디 있어? 어디? 위아래. 여기? 얼도 잘했어. 얼도가 있는 문장 어디? 이 문장? 여기 뒷문장. 뒷문장? 같이? 뒷문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되지 뭐. 원래 그런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 첫 문장 한번 읽어보자. 첫 문장. 첫 문장에서의 컨트리뷰션 어디서 나왔니 아까 전에? 응? 여기 나왔구나. 여기 이렇게 잘라 보이냐? 자, 고고학자들이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어휴, 고고학자들 기여했네. 아까 그거 맞죠? 근데 아까 어디에 기여했다고? 기후변화를 아까 보기한 건 대체하는 거에 기여했다잖아. 지금은 어디에 기여했는지 잘 봐봐. 고고학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토론해. 토론하는 거에 기여했다고. 됐어요? 기후변화 대체라는 거에 기여를 한 게 아니라 토론을 할 때 기여했단 말이야. 뭐 기후변화의 대체도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한 여파에 대한 토론할 때 고고학자들이 어떤 증거라든지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지, 그죠? 그 논점을 던졌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기후변화를 대체하는 거에 기여했다가 아니야. 기후변화라는 것이 생긴 거를 우리가 논의할 때 고고학자들이 무언가에 기여를 했다 이 말이라고. 낫겠단 말이야. 알겠죠? 어쨌든 기후변화와 고고학자는 둘이 연관성이 있네 이거야. 그죠? 다음 문장. 모함으로써 날려. 그걸 안 나왔어. 다음 문장. 고고학자들 스스로들 또한 세모. 고고학자들이 이 기후변화의 여파에 대해서 기여를 논의할 때 기여를 한 것도 있는데 또한 고고학자들 스스로들도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았지. 그죠? 서로 양사이드로 영향을 받은 거야 지금.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한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고고학적인 유산들이 취약하단 말이야. 어디에? 기후변화의 여파에 취약하다. 됐죠? 나왔죠, 여기서. 또, 어떤 조치들에 취약하다. 보스, A, and B니까 같아야죠. 투명사, 투명사. 수거야.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잡으세요. vulnerable to. 전체적으로 to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디 어디에 취약하다. susceptible, sensitive 이런 거죠. 스펠링이 뭐 맞니? 알아서 봐.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뭐뭐에 취약하다. 하나 더. be subjected to 뭐뭐에 취약하다. 이거 엄청 잘 나오는 표현이야. 어휘 표현으로도. 어디어디에 취약하다. 이런 거. 취약하지 않은 건 insensitive, invulnerable 가면 되죠. immune 면역 체계가 있는 가면 되는 거야. 자, 기후변화에 또 영향을 받았는데 왜냐면 그런 문화유산지들이 취약하단 말이야. 지구온난화 자체에 또 여파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한테도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그죠? 아직까지 뭐 핵심은 크게 없어. 그냥 기후변화와 고고학자 이야기만 있어. 다음 문장.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이고. 그죠? 그것이 한 거야 이제. in danger 동사 위험에 빠뜨리고 있더라. 자, 중심 문장 갈게요. 위에서 고고학하고 고고학자나 고고학의 유물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그래서 여기서 파괴되고 있어요.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뭐 일단. 왜냐면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와요? For example. 그럼 여기서 뭐 이러한 사이트 자세히 볼 거야? 그 밖에 다른 장소 자세하게 볼 거냐고. 맞죠? 스코틀랜드 자세하게 볼 거야? 여기까지 예시. 근데 다음 문장 또 봐야지. 또한 세모. 이번에는 아까 전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그죠? 지금은 이제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 또한 뭐를 초래하냐면 빙하가 자꾸 줄어든다 보니까 자명한 증거가 되죠. 여기에서 에인. 똑같은 예시네. 그죠? 여기까지. 예시. 그래서 비록, 이거 자세하게 읽어, 안 읽어? 이거, 얼도우절.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는 거야. 뒷내용 주절이 중요하잖아.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기록도 없이. 자, 많은 것들이 파괴된다. 끝! 계속 흐름이 좀 같네요. 그죠? 똑같이 흘러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문화유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 본부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그 규모라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far from clear.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Far from clear. 뭐야? Far from 뜻이 뭐예요? Never. Far from never. 결코 분명치 않다. 알겠죠? 파괴되고 있고 뭔가 보호하려고 하나. 야, 이런 거 얼만큼 큰 위협이 있는지, 얼만큼 금요일지, 얼만큼의 속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아, 이거 지금 큰 문제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고학적 유물이 파괴되고 있는 거, 야, 이거 큰 문제다, 지금 이거. 하면서 글이 끝났잖아요. 됐어? 알겠죠? 어디가 중심일까? 여기가 딱 느낌이 빵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쉽게 1번, 그죠? 2번. 2번.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새롭게 발견되어졌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내용이 어디서 있는 줄 알아? 여기 있어, 여기. 이러한 변화가 드러낸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들을 예를 들어 발견해 준다 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은 파괴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기록도 없이 이 뒷내용을 잡는 거죠. 괜히 요거 읽어가지고 정답을 혹시라도 이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3번 야 대체 기어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죠? 질문 괜찮아? 오늘 다섯 개 풀었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다섯 개 풀었는데 좀 봐봐. 이제 정답률을 봐봐. 다섯 개 중에 본인들 몇 개 틀렸나 한번 보자. 여러분 수준을 한번 보게. 와, 다섯 집은 하는데 시간 꽤 걸리네. 큰일 났다. 나의 이상적인 목표는 매일 다섯 집은 수업 나가는 거였는데 다섯 집은 맨날 두 시간이 걸려버리니 만만치 않네.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네. 다른 진도를 또 못 나가니까 그분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난 다섯 개 다 맞았다, 나 오늘. 다섯 개 다. 좀 잘하는 친구들이야, 보니까. 체크 좀 해놔야죠. 우리 이쁜이들이잖아. 제일이, 유림이, 네, 민주. 네, 잘하는 친구들. 난 하나, 네 개, 나, 마이너스 하나. 나쁘지 않네. 잘하고 있어. 세 개, 난 두 개. 마이너스 둘. 둘. 셋. 넷. 이북이 몇 개야? 세 개? 마이너스 셋?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잘 맞고 있다, 틀고 있다를 내가 가시적으로 알아. 그래서 괜찮은데, 벌써, 세 개 틀었다는 생각을 내가 벌써 갖는 거야, 이북이 너는. 그러니까 얼만큼 정답을 갖고 못 가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야 이 친구 잘 쫓아오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느낌이 올 거라고. 종윤이 몇 개라고? 종윤이? 마이너스 하나. 잘하네. 네, 그 정도. 계속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쉬운 사람들은 너무 또 쉽다고 느끼지 마시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 연습 계속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잠깐만 끄고 올게. 구운 후키 과제?